참이 재밌어요. 이준석, 예, 개혁당이. 이준석 의원이 민주당이면 사실은 경상도당이다 이런 말을 해서 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민주당에 이번에 최고위원 5명에다가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대표가 이제 새로 선임이 되었죠. 이재명으로. 이재명은 경북 안동입니다. 이재명 경북 안동.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 된 사람 중에 김병주, 경북 예천입니다. 고등학교를 강릉고교를 다니긴 했습니다마는 경북 예천. 이번에 대통령을 향해서 살인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바람에 꼴찌에 있다가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있다가 2등으로 막 치솟아 올라온 전현희, 경남 통영이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현주는 부산이죠. 부산 영도일 겁니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홍보맨이 됩시다 하고 그 절규하던 김민석 부친이 경남 사천입니다. 정청래는 뭐 최고위원은 아닙니다만은 충북이고요. 그 방통과학위원회 방통 과방위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 밀양 신영복도 밀양이라 그래요. 원래 그 전라도 청아저 전라도 경상도 청도랄까 대구 이런데 원래 그 좌익이 셉니다. 원래 셉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산업화를 타고 그 지역이 쭉 산업화가 되면서 좌익이 줄어들었죠. 근데 김병주, 경북 예천, 전현희, 경남 통영, 이현주 부산, 김민정, 김민석, 부천이 경남 사천, 최민희, 밀양, 이재명, 안동. 이재명 안동. 이야, 이거 뭐 민주당 지도부는 경상도가 완전히 점령을 했다. 경상도 좌익들이 점령했다. 그 경상도에도 좌익들이 굉장히 원래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6.25 전쟁 때 어떻든 이제 이 점령 지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낙동강 이남 벨트들입니다. 이재명은 낙동강 이북 벨트죠. 안동이니까. 이재명은 낙동강 이북 벨트이긴 합니다만은 낙동강 이남 벨트 말하자면 부산이죠. 경상남도. 이 부산이 어쩌다가 좌익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조국 부산이잖아요. 문재인 뭐 김명수 노무현 그렇죠. 야, 세죠?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우선 김명수, 조국,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를 장악한 통영 출신이 두 명이나 있군요. 한 명입니까? 전현희, 경남 통영. 에. 굉장합니다. 부산, 밀양, 이재명, 안동. 이렇게 되면 원래 이 경상도 지역에 존재하던 좌익 진영의 완전한 부활 또는 그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민주당은 누가 뭐라 그래도 광주당이죠.
광주당입니다. 광주 사람들은 어떤 기분으로 이 경상도 부산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할까요? 그 정말 연구할 과제죠. 연구할 과제입니다. 광주 사람들은 어떻게 부산 부근 사람들을 뽑아 올려서 늘 정치를 시킵니다.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이 물론 월남자라고는 합니다만은 문재인, 노무현, 김경수, 뭐, 다 그렇죠. 조국, 민주당 지도부는 경상도가 부산 베이스가 다 잡았어. 네, 정청래는 예, 아, 충북이 아니고, 네, 충남, 충청남도 금산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요? 부산은 지금 GRDP 1인당 지역 GDP를 따지면 대구 정도 되는 굉장히 가난한 데입니다. 우리나라 최하위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가난한 동네죠. 달동네가 여전히 쫙 있습니다. 달동네가. 집은 있습니다마는 이 구획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된 구획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의 경계가 어디지 하고 금을 그어서 도면하고 실제 집하고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산 위에다가 막 판자집을 지어 올리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점점 망하게 돼요. 부산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부산이 나빠졌다, 이렇게. 지역이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로 갔기 때문에, 서울이 빨아올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역을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리는 거죠. 부산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부산은 제2의 도시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뉴욕, 워싱턴이 아래쪽에 있죠. 그 워싱턴은 정치 수도입니다만 경제는 뉴욕이 수도죠. 서울이 정치의 수도입니다만 경제는 부산이 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 됐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산이 저렇게 형편없는 2류 도시, 3류 도시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제가 부산에, 원래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만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거는 부산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낙후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멘탈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낙후한 전근대적 농촌, 어디 헐벗고 굶주린 시골 농촌 같은 분위기, 이런 겁니다. 바다를 끼고 있고 태평양을 끼고 있고 무역선이 뭐 어마어마한 무역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그 거대 도시가 아니고 태평양을 안고 있는 메트로
시티라기보다는 그저 바닷가에 조그만 촌락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도시로 전락해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놀라서 통계를 찾아 쳐다보면 아니나 다를까 부산의 1인당 GDP가 전국 꼴찌입니다. 전국 꼴찌입니다. 대구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인구가 부산이 훨씬 많거든요. 대구보다는 비교가 안 되죠. 그것을 감안하면 중심점은 오히려 훨씬 평균적으로 아래에 있다. 그건 아주 역락한 도시가 돼. 퇴락한. 그래서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부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이 살아갈 방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부산에서 일본의 후쿠오카 뭐 이런 데로 터널이라도 좀 뚫어보고, 부산 사람들 다 깜짝 놀라서 반대입니다. 부산에서 일본까지 터널을 뚫으면, 부산의 부가 일본으로 다 빨려나간다고 깜짝 놀라서 반대해. 야, 어쩌다 부산이 이런 사람들로 꽉차 있을까? 깜짝 놀라죠. 부산 사람들의 머릿속이 좌익적이고 좌파적이고 촌락적이고 조선시대 사람들 같은 퇴영적 사고에 쩔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를 너무 봐요. 온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봅니다. 온 사람들. 절에 가면 부처님 모시는 종교가 불교인데 굉장히 고등 종교거든요. 높은 수준의 굉장히 깊이 있는 인식론을 가지고 있는 높은 고등 종교입니다. 근데 부산에 가면 말하자면 절 이름이 용왕사, 해동용궁사 뭐 이런 절 이름. 완전히 무속이죠. 그래서 서울에 부근에 왜 이렇게 절에 가면 그 삼신사, 삼신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민속적인 그런 것과 소위 불교가 이제 충돌하고 말하자면 민속 종교를 불교가 품어줍니다. 그 안에 끌어들여서 뭐 삼신각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로 끝내자 하고 이제 타협을 본 건데. 부산에 가보면, 아니, 절이 마, 해동용궁사 이런 것들. 절 이름이. 그참 기가 차죠. 이야, 완전 샤만이. 샤만적 세계가 거기 다 있. 부산 사람들이, 넌 19세기, 18세기 이렇게 뒤로 돌아가고 있어. 뒤로 돌아가고. 그 말도 안 되는 신공항 이런 거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라고 건설업자들이 사기 쳐먹고 있는 거예요. 아, 건설업자. 이번에 황보성이라는 여자 국회의원이 뭐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실형 선고받고. 그 누가 공천했나? 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공천했잖아요. 부산 사람이거든요. 김형오도 돈 문제가 얽혀 있고 그 공천해 줬죠. 건설업자 자식도 공천해 줬죠. 나이트클럽 사장 아들도 공천해 줬죠. 몇 입에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김용호라는 구체적인 어떤 개인이 있는데 돈 먹었다 그러면 네 봤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야, 부산에 이 엉터리 같은 공천이 그냥 되었을까 하고 늘 걱정을 합니다. 그런 일이 부산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제원의 부산. 굉장히 퇴행적이고, 그렇습니다. 반일적이고, 반일적입니다. 오늘 부산의 무슨 중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조선 말기와의 통계적인 거는 그 틀었다가 뭐 학교 교장한테 징계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마는 굉장히 반일적입니다. 부산은 그 중학교 선생님은 오히려 반일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부산 자체가 굉장히 반일적이에요. 그 부산에서 무슨 박물관 이런 데 가면 막뭐 위안부 뭐 증용공 국제화가 되어야 될 부산이 오히려 촌락거로 완전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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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국 뭐 문재인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시를. 그러니까 그런 도시가 제대로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그런 도시가 경제생활을 열심히 해서 국보가 살찌고 부산에 뭐, 정말 뭐, 엄청난 오피스 빌딩이 쫙 적들어 쓰고, 부산은 뭐, 올라갔다 그러면 부조리의 탑이 올라갑니다. 부패의 타워가 올라가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전부 그 부산 부근에 경상도 사람들에 의해서 질라전. 부산 분들은 기분 나쁘신가요? 부산이 질이 났다고 하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질 났습니다. 질이 낮은. 제가 부산은 좀 알게 됐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가 부산에 박형준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갔었죠. 제가 부산시장이 될 거라고 간건 아니고, 떨어뜨리려고. 그때 국힘당이 해체되고,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못 만들었죠. 실패했습니다. 제가 국힘당을 개혁하는데 실패했죠. 저 혼자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필요 없다. 무슨 국힘당 개혁 필요 없다고 하는 완강한 부산 시민들에게 부딪혀서 1% 조금 더 얻고 끝났습니다. 그 국힘당 지금 저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본 거죠. 그대로 놔두면 저렇게 간다. 그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국힘당은 지금도 살아날 길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쉽지는 않겠죠. 누가 국힘당을 살리겠어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를 경상도, 특히 남부 경남, 부산, 통영, 뭐 이런 쪽에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차지했거든요. 부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스트레이트하죠. 아주 바로 나갑니다. 그게 대구, 경북, 또 전라북도, 충청도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물론 정청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부산 사람들의 이연주처럼 팍 찌르고 들어가죠. 연주 날카롭잖아요. 찌르고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건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건가 하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대목이 되는 게 민주당 지도부가 전부 부산 경남으로 교체가 되었다.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공격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익숙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죠. 네. 어떤 얘기를 또좀 해드릴까요? 지금 그 건국절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헌법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헌법 전문이죠. 헌법 전문은 사실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 없는 나라는 왜 없나? 대개 선진국으로 갈수록 헌법 전문이 없습니다. 부산은 남은 공장들 다 쫓아내고 고층 아파트만 부페이 타워처럼 늘어난다. 예, 양재일 선생님 하시는 말이 맞는데 공장이 나가게 된 거는 약간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법과 규정이 부산의 발전을 틀어막고 있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 얘기 조금 더 할까요? 부산은 박정희 대통령 때인 7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 순시를, 연두 순시를 와서 부산 인구는 250만 명이 넘지 않도록 하라는 요지의 지시를 내립니다. 부산 인구를 늘어나지 않도록 해라.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라. 부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가 커질 수 없는 곳입니다. 전부 바닷가로 깎아지른 산들이 바다를 향해서 내달리다가 바다를 향해서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겨우 김해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김해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일제가 들어와서 부산항을 만들고, 부두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제 부산이 커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 70년도는 벌써 한계가 옵니다. 박정희 대통령 첫째, 도시 팽창의 한계도 왔고, 둘째, 인구가 늘어나 봤자 김영삼표만 늘어나잖아요. 부산 인구가 자꾸 늘어나 봤자 전부 김영삼표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인구 더 늘리지 마라. 부산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부산이 막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그 표가 전부 김영삼 표로만 가는 거예요. 부산 인구 더 늘리지 마라. 그게 74년입니다. 79년에 부마 사태가 터지죠. 그 부산은 일종의 반란의 도시처럼 됩니다. 부마 사태가 터지죠. 81년인가요? 전두환 대통령 때 부산을 도시 과밀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부산에는 공장도 짓지 못하고 대기업 사무소도 짓지 마라.
하는 규정이 서울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거죠, 뭐, 사실. 공장을 짓지 못하게. 그러니까 전부 양산, 김해, 이런 데로 이제 공장은 다 나가고, 곧 좋은 소위 전국 단위의 영업을 하는 대기업들은 전부 서울부근으로 가고, 서울부근. 그 다음에 지역의 조그만 기업들은 전부 양산이라든지 김해, 이런 데로 빠져나가고 도시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저 부산 가서 물어보니까 부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런 조치가 있었다는 걸. 부산에서 공장을 지으면 취등록세를 3배를 더 물립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다락같이 높습니다. 김해 양산으로 나가면 취등록세가 뚝 떨어지죠. 그게 나가라. 부산에 계시면 모르셨죠.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까지 의도적으로 부산을 줄어들게 만든 겁니다. 부산은 안 돼. 부산은 키워줘봤자 김영삼 표만 늘어나. 줄여. 부산은 늘릴 곳도 없잖아. 하고 전부 그 기업들 중에 전국 단위 기업들은 LG를 비롯해서 삼성을 비롯해서 전부 서울 부근으로, 서울에 들어갈 수는 없고 서울 부근으로 해서 경기도 이런 데쭉 배치가 되죠. 반도체도 그렇게 해서 다 빨린 겁니다. 반도체도 그렇게 해서 빨려나갔어요. 그게 부산이 쫄아든. 그러니까 그 기업을 따라 좋은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면 지역적 인물들만 남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인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기분 나쁜 표현일 수는 있는데 진실을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알아들으니까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쪼라든 거는 다른 지역이 지역사회, 촌락사회적으로 쪼라든 것에다가 정책적인 그런 요소들까지 이중, 삼중으로 켜켜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 쪼라든 거.